저도 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뭐 좀 몸이 나쁠 때만 밤에 자기 전에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먹어요. 아, 4천씩. 4천. 와,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괜찮아.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TV에 특별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이시죠.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바이 성형외과의 바지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같으세요? 저는 노화 전문가. 아. 얼굴 노화 전문가. 네. 바로 두 분 다? 네. 노화와 관련된 네. 전문가라시라는 거죠. 네. 한 분은 내적인 노화를 막아주시고 네. 한 분은 또 외적인 노화를 막아주시는 두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노화를 막는 네. 이러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비타민C와 노화는 때려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노화의 가장 주범인 이제 혈산성소에 관한 건데 성형외과에서도 비타민C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많이 있으시죠? 저희는 뭐 피부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 네.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젊어 보여도 네. 만약에 병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갑자기 확 늦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얼굴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젊어 보이려면, 그러니까 얼굴이 건강해 보이려면 건강한 피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제가 수술이 제 전공이니까 네. 주름 수술 하신 분들한테 꼭 비타민C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네. 비타민C를 드시면은 우리가 콜라겐 형성도 일단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이 빠지면서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광노화 햇빛으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성형외과 제 주름 수술하고 나서는 꼭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적 노화에서도 비타민C가 네.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내적 노화에서 또 비타민C의 중요성은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노화하고 활성산소와 그 관계는 뭐 떼려야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먹고 숨을 쉬면 어차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네. 사실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과정 속에 그 살아있게 해주는 주요 매체인 산소가 그 중에 한 5% 정도가 네. 우리가 사용한 그게 기가 막히게 활성산소 영어로 옥시안 프레리칼이 돼가지고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활성산소 네, 네. 이론은 그렇죠. 네. 1950년대에 나왔지만 진리예요. 저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 더 이상 거기 가감이 필요 없는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많은 데서 강의를 이미 했는데 네. 그래서 예컨대 남녀의 수명 차이를 네, 네, 네. 보면은요 네. 분명히 여자가 오래 살아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 진리입니다. 네. 왜 여자가 오래 살까? 뭐, 이론이, 뭐, 호르몬, 세열이 뭐, 굉장히 많지만,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수의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를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그 여건은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깨끗한 물 마신다든지, 상수사 해결, 네. 그 다음에 의술의 발달 똑같이 네. 혜택을 받고, 네. 네. 그 다음에 영양의 개선에 의한 효과도 남녀가 그러니까 진짜? 부부를 네. 비교하면 돼요, 부부. 네, 두 피부가 네. 그러한 조건은 똑같다고 보고 네, 다만 네. 다른 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건 스트레스에 적응 정도일 텐데 스트레스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그쵸.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예, 예. 딱 하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밖에 없을 때 사용된 산소 중에 극히 일부가 활성산소가 돼서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이론 이게 정설이라고 할 때 결국 산소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짧은 거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제일 짧아요. 그다음에 산소를 많이 쓰니까 언론이 예예 예. 그럼 산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사람들 전문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선수하고 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운동을 전문 네? 전문 선수들 프로 선수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다음에 코치를 하잖아. 네. 코치 다음에 감독
그래서 정렬할 때까지 결국은 필드에서 뛴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어? 그리고 또 언론인도 수명이 짧은 거로 우리 통계에 돼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 짧은 게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면 성직자하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표본 수가. 네네. 예를 들면 스포츠인 그러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언론인 100만 명 이상. 네. 지난 70년 동안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볼 때 죽은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그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그 성직자는 한 80, 한 3, 4세 되고 여기는 65, 6세 된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활성산소 이론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도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웠잖아요. 네, 네. 생리학 책에 나와요. 남성의 남성의 호흡량이 1분에 아주 한 번에 650cc예요. 650cc. 생리학 책에 나와요. 네, 네, 네. 여성은 450cc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랬더니 생리학 교수가 야, 호흡량만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냐 그러시는데 실제 산소를 정말 많이 쓰는 확실한 증거는 적혈구 수를 보면 하는 거예요. 적혈구 수 차이가 확실히 차이 나죠. 확실하잖아요. 네, 네. 아니, 백혈구 수는 똑같잖아요, 남녀가. 네, 네, 맞아요. 남자자. 백혈구 수는 똑같은데. 적혈구 수를 구분해서 하잖아요. 기준수치가 다르니까. 기준수치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일회 호흡량이 적은 여성하고 일회 호흡량이 많은 남성이 적혈구 수가 같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야. 그치. 같을 수가 없죠.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봐요, 나는.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고산지대에 가면 장수촌이 많은 거. 고산지대 가면요. 내가 페루를 갔었어요. 쿠스코라는 도시를 갔는데, 네. 페루에. 거기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요. 네. 쿠스코에서 이제 마추픽추로 가는데, 야, 하루 자는데, 내가 그때 뜀박질을 하던 사람이랑 거기서 뛰다가 죽을 뻔했어. 고산지대니까. 야, 몸이 내가 이렇게 나빠졌나? 진짜 그, 아니, 한 500m를 못 뛰겠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나? 저녁 때 좀 운동하려고, 너무나 그냥 여행에 저기에서 좀 뛰려고 그랬더니, 박사님, 여기서 뛰어요? 큰일 나시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해발 3,000m예요. 산소 희박합니다. 여기서 뛰시면 큰일 납니다. 쓰러지시는 사람 많다는 거야. 네. 계단 오르다가. 그 친구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요? 이상해요. 되게 못 사는데, 90세, 100세로 되게 많아요. 되게 못 살아. 우리나라 70년대쯤 수준이야. 그냥 트럭들, 똥차들 돌아다니고, 그냥 매연 심하고요. 그런데도 90세, 100세 노인이 많다는 거야. 그 가이드가 그래. 그 사람은 모르지, 뭔지. 나는 딱 그게 가슴에, 이게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이. 왜냐면 거기는 산소가 우리 해발 100m 근처인 사람에 비해서 한 75 내지 80%밖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산소에 적응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요,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왜? 거기에 수십 년 적응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적은 산소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네. 적은 산소를 쓰니까 활성산소가 덜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바닥에 사는 사람들보다 80, 90세 뛰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명이라는 건 복잡하잖아요. 네. 많잖아. 네. 제일 중요한 게 영양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그 60년대에 수명이 60세밖에 안 된 이유가 뭔데요? 영양 때문이에요. 물론 의술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물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빨리 질병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아니 소위 말해서 그 채식 논자들이 얘기하는 채식하면 오래 산다며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채식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어? 채식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골고루. 저는 그래서 이동환 TV톡에서 내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식인들 중에 좀 돈 좀 있는 분들이요. 고기를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고기 먹으면 암 걸리고 뭐. 그거는 실험실에서 밝힌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많은 의사들이 그 논문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저도 논문 읽어봤어요. 육식이 빨간 고기가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뭐 암을 더 촉진시킨다. 근데 그건요. 그 인과관계 밝히려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고기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게 훨씬 커요. 아,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 저는 채식만 하면 안 되고. 제발 좀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철학적인 거로 채식하는 거야. 뭐 어떻게 말려요. 그러나 그렇죠.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저로서는 육식 채식 정말 골고루 골고루. 네. 쓸데없는 얘기를 넘어갔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비타민 C 다시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활성산소가 노화를 시키는 이제 큰 원인으로 이제 밝혀졌고, 네. 그걸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또 비타민 C잖아요. 네. 비타민, 근데 노화하면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나빠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고, 관련이 있는데, 그 비타민 C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뭐 하는 데요?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장. 공장. 에너지 공장. 네. 네. 에너지 공장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잖아요. 제일 그래서. 많이 바로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몸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적 하나 마나예요. 지금 말한 우리의 원론이 거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바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공장이 마이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만들면서 활성산소도 만들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에 취약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당해. 그러니까 전자 그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네.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비타민 C가 차단해주니까. 차단해주니까. 예, 결국 비타민, 미토콘드리아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예, 예. 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결국은 노화를 막는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항산화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항산화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타민 E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코큐텐, 뭐, 글루타치온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심이 이제 비타민 C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 네트워크 관계를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진짜 아무나 네.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요, 지금 비타민 C 연구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비타민 C와 물론 다른 항산화제에서 다 연계되어 있어요. 네. 항산화제 네트워크에 비타민 C가 한 중심에 있다는 건 우리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특히 내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얘기 중에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의 관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네. 사실은 지금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부신하고 뇌세포 속에 비타민 C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공부한, 특히 기초의학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어떤 물질이 네. 체내에서 네. 혈중 농도와 어떤 장기 속의 농도가 1대 20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농도 경사를 불가능해요. 만드는 맞아요. 게. 네. 200배의 농도 경사를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비타민 C가 한 지금 조사를 해보면 팩트야. 피 속에는 50마이크로몰인데 부신이나 뇌세포 속은 만 마이크로몰이야. 네. 1밀리몰, 10밀리몰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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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실이야. 네. 그러면 200배 경사 아니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요. 그 네. 메커니즘은 사실 100%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이든 잘 안 먹는 사람이어도 이 뇌세포 속에 10밀리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부실하게 먹어서 10밀리볼이 잘 유지 못 되는 사람은 치매가 오거나 빨리 손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내가 옛날에도 네. 얘기했지만은 산소 사용량하고 그 뇌세포,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세포들 종류에 따라서 산소 사용량하고 비타민 C 농도가 네, 정확하게 비례를 해요. 비례한다고 그러셨죠. 예, 맞아요. 예. 네. 글라이알셀 같은 건 2밀리몰이에요. 그리고 뉴론은 10밀리몰. 근데 글라이알셀이 뉴론의 5분의 1의 산소를 쓴다고 돼 있어요. 딱 그거랑 똑같네요. 예. 산소 소모량이랑 비타민 C 농도가. 산소, 이게 똑같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활성산소구나. 산소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비타민 C 양도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볼 때 그러니까 200배의 그 농도 경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적게 먹은 사람도요. 먹은 비타민 C가 다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 비타민 C가 대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한 번에 대사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타민 C가 리사이클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리사이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안 돼요. 글루타치온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비타민 C가 활성산소 그걸 없애고 산화형 비타민 C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글루타치온이 이거를 환원형 비타민 C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200배 농도 검사는 어렵대요. 아, 설명하기가 이거 굉장히 깊은 비타민 C 이론이에요.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없어요. 진짜 재밌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그걸 그 비타민 C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글루타치온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비타민 C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항산화제의 특성은요.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산화 촉진제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손상을 줘요. 그게 네. 대표적 비타민 E잖아요. 맞아요. 비타민 E가 알파토코퍼린인데 이놈이 항산화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 거의 50배나 강한 항산화제예요.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 네. 그런데 이놈이 알파토코페록실 레디칼이 네. 돼가지고 산화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상은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빨리 원래 알파토코페롤로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지 않으면 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네. 그 재생하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네. 동물들이 만드는 네. 겁니다. 동물들이 지금도 만들잖아요. 우리만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처럼 우리가 흉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를 충분히 먹은 다음에 비타민 A든 E든 베타캐로틴이든 먹어야지. 그냥 비타민 E만 열심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에 네. 의해서 오히려 동맥경화 심해지고, 네. 또는 백혈병도 생길 수 있고, 네. 이 피가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백혈구가 손상돼서 그런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리포트지만. 저희도 그래서 기능의학 공부 열심히 이제 아주 오래된 전이지만, 비타민 E가 암을 만든다 이런 논문들이 뭐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네. 설명할 때 비타민 C 없이 네. 먹어서 그렇다. 바로 그거예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물들에게서, 아니, 실제 네. 과학자들이 동물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왜? 몰라! 비타민C 만드는 걸 모르는 거야. 비타민C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네. 네. 오늘 진짜 이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네. 외쪽 노화, 내쪽 노화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재밌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비타민C도 이제 충분히 먹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메가도수를 먹어야 된다. 이거 항상 말씀드렸고, 네. 박사님은 현재 하루에 12,000, 더 드세요. 16,000씩 먹고 있어요. 더 늘리셨네요. 네, 네. 예. 반원장님 저는 12,000 정도. 12,000 정도 드시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뭐 좀 몸이 나쁠 때만 밤에 자기 전에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먹어요. 4,000씩. 4,000. 와,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난 이제 아주 그냥 16,000으로 완전하게 그 기본이 16,000이고. 네 번을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4,000씩.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4-5시간 간격으로 네. 결국은 4번을 자는 시간 빼고 이제 그 간격에 맞춰서 먹는 건데 네. 그 자기 전에 먹는 게 아침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드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서 한 번쯤 자기가 한 1회 용량을 한 번쯤 더 먹는 게 어떨까 하고 권해드려요. 네, 저도 먹고 저는.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하루에 4번 먹는 거 이제 3번이 아니라 아 저도 조금 발전을 했어요. 맨날 3번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도 조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뭐 뒤늦게 발견했다면 우습지만 옛날에도 안 웃지만 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했는데 네. 아 이거 4개씩 4번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 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만 미리가 좀 넘겨서 네.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좀 얼굴이 좋아졌어.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먹으면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노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덜 늙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비타민 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또 한 번 들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